김구라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출신이다. 사태질 장인이자 연예계 최고 독설가인 그의 본명은 김현동. 막의 인천 토박이로 인천에서 태어나 학교를 모두 인천에서 다녔으며 이 때문인지 인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강한 편이라고 한다. 1993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구라는 거대한 체구와 무서운 인상으로 불량배 역할을 주로 맡았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단역이라서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을 이어갔다고 한다. 여담으로 무명 시절 김구라는 신동엽에게 빨대를 꽂으려고 했으나 신동엽이 이를 거절했고 이후 김구라는 뒤에서 신나게 신동엽 욕을 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그는 김구라라는 네명과 함께 인터넷 방송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곳에서 황봉활과 함께 유명인을 상대로 독설과 막말을 내뱉고 다녔는데 내용은 꽤 충격적이었다. 김구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던 보아에게 이수만과 가라오케에서 은밀한 짓을 했다는 식의 말을 하거나 신지, 이효리, 신혜 등 여러 연예인을 대상으로 외모 비하부터 시작해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으며 특히 문희준에게는 얼마나 심하게 욕설과 조롱을 일삼았는지 훗날 문희준의 모친이 김구라가 진행하던 방송에 나와서 김구라를 보러 왔다고 말한 적도 있으며 지상파 진출 후 김구라가 직접 문희준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부분별한 욕설과 음담패설, 루머 등을 일삼았던 김구라 이를 공개하면 노딱 먹을 확률 37,000%여서 아쉽게도 접었고 그는 한 인터넷 방송에 나와 야 나는 돈을 주고 먹잖아 라며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는가 하면 2001년 스티커 사진을 찍고 있던 여성이 누군가에게 똥침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김구라 늦은 시간 스티커 사진을 왜 찍고 있냐 여자가 문제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부산 냄비라 통칭하며 여성 비하 및 지역 비하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자 김구라 소속사 측에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여기에 2002년 추석 전날에는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평소 자신을 눈여겨본 PD에 의해 발탁돼 방송 진출에 성공하게 된다. 참고로 김구라를 기용한 PD는 당시 엄청난 비판에 시달려서 심할서를 쓸 뻔했으며 청취자들의 극에 달하는 분노에 정말 힘겨웠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이었으면 절대 방송에 진출하지 못했겠지만 당시 인터넷의 영향력이 TV나 신문보다는 한 수 아래로 여겨졌고 PD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기에 어찌 보면 김구라에게는 천운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지상파 방송에 진출한 그는 여러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입지를 다졌고 나름 중견 예능인으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과거 인방 시절 자신이 내뱉었던 발언들이 재발굴되며 욕을 먹기 시작했다. 때는 2012년 과거 김구라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마치 율락녀에 비유하며 험담을한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김구라는 자숙기간을 갖기 위해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 5개월 뒤 복귀했다. 김구라의 캐릭터는 소위 국민 MC라고 불리던 이들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 다팍다식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독설과 허를 찌르는 질문은 김구라의 전매 특허로 그는 예능계에서 독보적인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데 2019년 SBS 연예 대상에서 그는 방송 3사의 연예대상 진행 방식을 대차기하며 독설을 내뱉었고 한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핵사이다 발언이었다며 오히려 호평받기도 했다. 이처럼 그의 거침없는 토크는 속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종종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특히 토크할 때 나이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 사태질하거나 은근슬쩍 반말을 하는 게 습관인지라 욕을 먹기도 했다. 실제로 가수 이승환은 형님이라면서 이렇게 사태질을 하냐며 김구라를 지적했고 윤종신에게 손을 바꿔가며 사태질을 하거나 권혁수 아버지를 상대로 사태질, 노래 잘해도 사태질, 성대모사 잘해도 사태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사태질을 당하면 바로 화를 내버리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다. 심지어 사태질이 아니더라도 남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도중에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김구라의 독설에 시원하게 맞대응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전지는 자신의 말을 끊는 김구라의 끼어들기를 가볍게 무시한 채 말을 이어나갔고 박준영은 라스에 나와 김구라가 시비를 걸자 법규로 대응했으며 김구라의 대표적인 상극으로 꼽히는 솔비는 김구라가 자신을 취도부라고 표현하자 김구라는 잡초다 밟고 싶다라며 극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김구라는 과거 인방 시절 흑역사부터 시작해 방송 태도 등 여러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특유의 독설과 안정적인 진행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를 잘 타고난 케이스인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이상이다.